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명곡은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입니다. 스티비 원더 같은 시각장애인은 눈 대신 손끝으로 세상을 보죠. 점자를 이용해서 책도 읽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해에 나오는 책 중에 점자 번역이 되어 있는 건 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20권 중 19권은 읽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방역 필름을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점자를 느낄 수 없게 해서 장애인들을 당황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역 패스를 위한 QR코드 인증도 문제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위치에 QR코드를 갖다 대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혼자 식당 가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세계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84명, 경북 6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가까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대구 경북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말 북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은 체육 강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들이 방문 수업을 한 어린이 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일 기준 대구 지역 오미크론 변이 확정 사례는 누적 122건으로 이 가운데 99건이 북구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13건이 추가돼서 누적이 122건이고요. 추가된 건은 해외 입국자 4명이고요. 어린이집 관련이 9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지난달 24일 문경에 거주하는 부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후 누적 사례는 24건으로 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미크론이 시작이 된 게 변이 통보일은 12월 24일입니다. 그거는 아시아 쪽에서 입국을 했어요. 문경 두 분이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접촉자에 대해 예방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격리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30.5%, 경북 50.8%로 위중증 환자 수는 대구가 79명, 경북 31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4일 신년 간담회를 열어 올해 대구 교육은 학생들의 행복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도전하고 싶은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주도성과 관계성, 자율성에 기반해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립과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도입과 고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 등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아닌 우리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경주시에서 아동학대 피해 제로 조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동의를 얻어 아동학대 피해 신고함을 마련한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홍아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주의 한 편의점. 복권이 있을 법한 곳에 낯선 상자가 보입니다. 지난달 설치된 아동학대 신고함입니다. 경주시는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편의점과 힘을 모아 편의점을 아이지키미의 집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편의점에서는 바닥이 투명한 아동학대 익명신고함이 설치됐습니다. 신고서를 넣으면 편의점주가 바로 확인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아프죠. 우리도 아이들 다 키우고 했는데 뉴스에서 접해보니까 예. 요즘 아동학대가 너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이 지켜줘야 할 부분인데 못 지켜주고 이러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점주가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거나 신고함에서 신고서를 보고 시청에 알리면 시청 직원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편의점을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정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재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은 총 30곳, 경주 전체 편의점 230곳의 13%에 불과합니다. 지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권유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고 편의점 업주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이익이 없는 일로 번거롭다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더 많은 편의점이 아이지킴이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점주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이지킴이의 집을 지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고 계시는 편의점 대표님께서는 꼭 연락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주시 18세 미만 아동은 3만 217명.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94건입니다. 단순 수치로 따져도 1,000명 중 약 6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를 의심할 만한 환경에 노출돼 있던 겁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 아이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기 힘든 요즘. 우리 주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른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 대구 지역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는 3,181명 모집에 9,78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4.4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영남대는 1,146명을 모집하는데 5,880명이 지원해 평균 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계명대는 1,282명 모집에 지원자가 5,419명으로 4.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대구대는 2.13대 1, 대구 가톨릭대 2.22대 1, 경일대 3.34대 1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다소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영천에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3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49세 이하의 남녀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이전부터 영천에 거주해야 합니다. 영천시는 그동안 신혼부부에게 예식비 100만 원을 지원해왔는데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실책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결혼 장려금이 3배로 늘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산불 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올해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입산통제구역은 경북 봉화군 무량면 계단리 산 62의 일 외에 543필지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등 13곳의 등산로도 이 기간 폐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올해 이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지금 청년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좀 너무 힘들었던 해라 이제 새로운 이제 해를 맞아서 다 같이 좀 잘 사는 사회가 되도록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저나 동료들이나 올해는 조금 더 안전을 더 생각하고 건강하게 회사에 출근했다가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복귀했으면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온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예 그렇고 이제 새해는 우리 아들도 좋은 며느리 만나가고 아가씨 만나가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올해는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